실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은 뭐야? 잘못 든 거야? 그래, 감추러 간다 이 새끼야. 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일출 타피스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육각틀을 준비해 주시고요. 실과 이 돗바늘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뼈대가 되는 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을 2m 정도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쉽도록 실을 넣어서 바늘에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요. 실을 이런 식으로 위쪽에다가 다 걸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실을 통과시키고 얘를 뒤쪽으로 돌려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매듭은 최대한 이 구멍 쪽으로 해서 보이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남아있는 실은 잘라주시고요. 수직으로 이렇게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위빙 틀 위에 실이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희가 실을 2m씩 잘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 바퀴 다 돌리기에는 부족해요. 앞에서 하면은 매듭이 보여서 보기 싫으니까 뒷면에서 최대한 매듭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무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노란색 실을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노란색 실을 바늘 접어서 준비를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 네 번째 실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넣어 주시고요. 실을 이렇게 빼주도록 합니다. 잘 당긴 다음에 아래쪽 부분으로 내려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이를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이 검지를 그 다음 줄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 잡은 실 두 개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통과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쑥 빼주시는 거예요. 지금 수막기법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걸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줄에다가 손가락을 걸고 이 두 줄을 아래에서 위로 통과시키면 이 줄을 잡아서 또 쭉 또 살살살살 내려주고 끝에서 일곱 줄 남겨놓고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꺾이게끔 만들 거라서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실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넘겨놔 주시고요. 이제 평직기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렇게 긴 바늘이 있을 거예요. 이 긴 바늘에다가 실을 역시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먼저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계속 통과를 시켜 줄게요. 자, 어느 정도 실은 조금 남겨놔 주시고요. 다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 왜 그래? 하지마. 이쪽도 그래. 하지마. 제가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너무 힘을 줘서 꽉꽉 당긴 것 같아요. 얘가 좀 간격들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하실 때 너무 힘줘서 당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중간중간 보시면 흰 실이 보이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하실 때 차분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쪽에는 따로 매듭은 짓지 않고요. 이렇게 한 5cm 정도 해서 잘라두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m 정도의 실을 준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먼저 실을 걸어주시고요. 다음 줄을 걸고 실을 빼주고 그러면 또 이 베이지색 실을 바늘에 꽂은 다음에 한 줄 평직을 해서 이 부분들을 또 채워주도록 할게요. 실이 다 됐으면 그냥 가운데서 이런 식으로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면 돼요. 처음에 새 실을 끼웠을 때는 새 실의 느낌이 나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실이 마찰력이 생겨서 이게 또 여기는 좀 또 다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해주시는 게 좀 더 균일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황색 실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우선 하늘색 양모 실을
1m 정도 길이로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잘라준 하늘색 실은 반으로 접어서 노란색 윗부분,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스킬 자수에 이어서 진도가 생각보다 많이 안 나가서 우선은 이 뒤쪽으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 하늘색 양모실을 이용해서 총 8단을 쌓아주시면 되는데요. 쌓을 때마다 아랫줄보다는 두 칸씩 더 전진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분홍색 실을 2m 정도 넉넉하게 준비해 주세요. 한 줄의 실을 맞잡고 두 줄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왼쪽에서 8번째 이 하얀색 경사를 시작으로 수막기법으로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색 경사를 기준으로 실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랫부분을 완성해 보았는데요. 이제는 태양, 이제 하늘 부분을 완성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선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펜을 준비했는데요. 없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 실에 가려지니까 그냥 일반 펜으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따라 그려서 마킹을 해주세요. 주황색 실을 2m 정도 자른 다음에 돗바늘에 끼워주시고요. 매듭을 지어주세요.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면서 원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웠어요. 좀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여기가 조금 당겨졌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기도 한데요. 이제 이 베이지색 실을 이용해서 그냥 수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지저분하죠? 그냥 잘라주셔도 되는데 조금 불안하실 경우에는 돗바늘에 실을 꿰주신 다음에 근처 땀을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통과시켜 주신 다음에 잘라주시면 좀 깔끔하게 매듭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일출 타이피스트리를 한번 완성해 보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새 마음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았는데요. 벌써 3월이 되어가네요. 이렇게 실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졌고 조금 엉성한 면들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처음 해본 것 치고는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찹찹이가 도와준 부분도 있었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취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작품을 만들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